트로트 음악계에서 20명 이상의 선배들이 유명 아이가수인 김다연에게 그녀의 특별한 사건을 축하하기 위해 귀중한 꽃다발과 선물을 보냈습니다. 특히 김다연의 칭찬골의 노래가 일본에서 처음으로 해외 인기 음악 차트에 30위로 진입했습니다. 이것은 김다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트로트 음악계에게도 기쁜 사건입니다. 이 성공을 통해 김다연은 일본 팬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으며 특히 이처럼 어려운 기준의 음악 차트에 이름을 올리는 것은 감탄할 만한 기적입니다. 아직 어리지만 김다연은 대한민국 트로트 음악의 상징이 되었으며 일본 같은 큰 음악 시장에서도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김다연에게 선물을 보낸 선배들 중 하나인 서른도 선배는 자랑스럽고 격려가 담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김다연이 곧 열리는 한일가왕전 대회에서 훌륭한 공연을 펼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대회는 트로트 가수들에게 중요한 무대입니다. 동료들과 관객들의 강력한 지지로 김다연은 한국뿐만 아니라 국제 음악 시장에서도 자신의 재능과 위치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김다연은 한국 트로트 음악계에서 어린 나이에도 놀라운 성과를 이룬 젊은이로 그녀는 단순히 젊은 세대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업계 선배들로부터 존경과 존중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가 언어와 문화 장벽을 넘어 국제 관객들의 관심을 끌어내며 성공을 거두었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하고 감탄하게 합니다. 다가오는 한일가왕전 대회는 김다연에게 새로운 도전이 될 것으로 여겨지지만 선배들과 팬들의 지지와 믿음이 있으면 그녀가 어떤 어려움이라도 극복하고 무대에서 빛을 발할 것임은 분명합니다. 동료들과 팬들로부터 받는 격려와 관심은 김다연이 음악 경력을 발전시키고 성장하는 데 강력한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트로트 음악계에서 아직 어린 소녀이지만 김다연은 나이가 성공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